저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입니다.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위한 지원단의 총괄반장을 맡고 있습니다. 본 소속은 외교부고요. 외교부하고 법무부 간의 그 인사교류를 통해서 작년 7월부터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?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상황에서 이 일을 맡게 됐는데요. 제가 외교부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번처럼 광범위하고 또 국가 전체가 다 인볼브가 되어 있는 이런 규모의 업무는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8월에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그 미라클이라는 작전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아주 긴박하게 모든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다행히도 제가 법무부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외교부와 법무부 간의 긴밀한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계획들을 차분히 준비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공항에 나가서 이분들을 게이트에서 처음 맞이하는데 그분들의 눈에 그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. 여러 가지 저희 절차가 있잖아요. 격리도 해야 되고 뭐 PCR 검사도 하고 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진천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제가 공항에서 봤던 여전히 그 불안하고 긴장된 눈빛이었어요. 아 정말 한 일주일, 2주일쯤 지났을 때는 이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우리 지원해주는 여러 그 자기들한테 언니 오빠들 우리 직원들 항상 와서 손을 잡고 또 언니들이 오면 막 뛰어와가지고 안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올바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요만한 한 100일 정도 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잠을 재우고 있는 거예요. 아기가 잠이 들었는데 정말 그 모습이 천사같이 예쁘더라고요. 아,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 100일 된 이 아기는 한국에서 유치원 들어가고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 과연 이 친구는 한국인으로 자랄까? 아프간인으로 자랄까? 아, 저의 질문에 바로 제가 금방 답을 찾았는데 이건 100% 한국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남편분들이 엄마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한국에서는 절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에코팩을 딱 메고 어떤 분들은 책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런 걸 보면 여느 우리 대학생들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.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이 무조건 한국에서는 한 줄이다. 줄을 서시오. 이제는 줄 서세요.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한 줄로 잘 섭니다.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한국 사회로 나오기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청 교육원으로 이사를 갑니다.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 여수에 가게 돼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. 버스를 타고 여수 근처로 가면서 점점 바다가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해요. 아이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눈으로 바다를 바라볼까가 기대가 됩니다. 이분들을 우리 국민, 우리 사회로 받아들여서 사회 통합을 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채널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발전의 노하우 이거를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들한테 전수를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만 이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도 여전히 드높일 수 있고 또 이 국제사회가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